안녕하세요. 지암사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디아블로 2 시즌 5에 관한 소식입니다. 디아블로 2 레더 시즌 5 시작됩니다. 레더는 이제 봅시다. 9월 29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시즌 5. 시즌은 지원 모드는 4가지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99레벨까지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시즌 4랑 뭐 똑같습니다. 그 자세한 일정은 이제 북미 9월 28일 오후 2시, 유럽 9월 28일 오후 11시, 아시아 9월 29일 오전 6시라고 합니다. 네, 오전 6시입니다. 뭐네 가지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더 시즌 처음 하시는 분은 현재 시즌이 끝나면 공유 보관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저번에 시즌 하셨던 캐릭터는 그러니까 프리 시즌, 그러니까 비레더 그룹이라 하면 스탠다드 서버로 넘어가죠. 레더가 끝나면 그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빨리 아이템을 처리를 하셔야 된다 합니다. 바뀌어가지고 예, 이거 처리를 안 하면 아이템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빨리 저 아이템을 넘기셔가지고 예, 아이템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여기 써있죠. 이 탭에서 체크 표시가 되는 이전 상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때 해당하는 보관된 레더 시즌 3 아이템 전부 사라집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전 빨리 안 하면. 뭐 레더 5 기간 동안 예, 시즌 4의 아이템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기간 안에 꺼내시면 됩니다. 레더 시즌 시작하고, 예. 그리고 다른 패치 내용은 예, 1도 없습니다. 뭐, 새로운 룬이 나왔던가, 뭐, 그런 거는, 예,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뭐, 꼴랑 이게 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아블로 팀이 아마 디아블로 4에 집중을 한다고, 예, 4에 집중을 한다고, 제 생각엔 디아블로 2의 개발을 멈춘 듯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디아블로 4도 지금 엄청나게 난리죠. 제 영상 보신 분도 알겠지만 버그에다가 각종 버그에다가 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너무 많았죠. 뭐 최소한 뭐몇 개의 루너드든 뭐 공식 루너드든 뭐 이런 루너드 아이템을 내줬으면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유저들이 즐길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 시즌 4하고 동일하게 루너드를 사용하시고, 시즌 1, 2, 3때 했던 루너드 4까지 그냥 레더에서 5에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뭐 이미 디아블로 시리즈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디아블로 4나 오버워치 2는 깔려있지만 지금 잘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만뒀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저는 현재 그 로스트아크라는 예,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게임이죠. 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블리자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열이 받아서 더 이상은 네, 하기가 싫습니다. 호구가 되기가 싫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뭐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네, 디아블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